지난 2010년에 조성된 고성 해양 심층수 농공단지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 들어 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는 가운데 추가 분양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양 심층수 농공단지에 1호로 입주한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즉석밥 생산업체. 강원도의 엔젤 투자 매칭 펀드 1호 기업으로 선정돼 4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 데 이어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만 개, 이번 달 7만 개를 생산 판매하더니 최근엔 롯데와 30만 개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면서 부쩍 바빠졌습니다. 저희가 매출이 계속 증대되고 양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2호기, 3호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증설시킬 예정입니다. 지난달 입주한 건강음료 생산업체도 전망이 밝습니다. 꾸지뽕과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꾸지뽕 진액을 생산하고 있고 120가지 약재가 들어간 산야초 음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로 팔려나가는데 일손이 달릴 정도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고성군의 특화 작물인 고성 꾸지뽕 진액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연간 약 3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입주한 돼지고기 가공업체도 연간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최근엔 경동대학교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사골과 양념육 등의 추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업체에 30%의 분양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새로운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 공장이 들어오면 4월 중으로 51%의 분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금까지 입주업체가 적어 미루고 있던 하수종말 처리장의 시험 가동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진행한 뒤 정식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분양률이 저조해 어려움을 겪던 고성 해양심층수 농공단지가 모처럼 바쁘게 돌아가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